제가 우리 희철이 형과 알게 된 지는 이제 횟수로 이제 거의 6년이 다돼 가는데, 벌써 6년이네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희철이 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, 사실은 좀 독특한데,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들고, 뭐 그런 형은 절대 아니니까. 네. 아. 희철이 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니 참 대략 난감하네요. 뭐라고 해야 될지. 우선 형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 독특은 하지만 형이 정말 속은 너무 여려요, 형이요. 속이 굉장히 여려요. 그리고 굉장히 형의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요. 그렇기 때문에 김희철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형 말고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로 봤을 때 정말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존재이며 뭐라고? 중요한 존재요. 예. 네.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하지만 조금 고집이 세요, 형이요.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위트도 있고 형이 한 가지 형이 참 좋은 게요. 형이랑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. 물론 그게 만났을 때, 형 왔어요?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좀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형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한다고 느끼면 정말 서슴없이 모든 것을 퍼줄 수 있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고 가끔씩은 동생 같아요. 아유, 우리 귀염둥이. 예, 네, 맞죠? 아, 네, 형은 정말 좋아요. 좋은 사람이고, 굉장히. 정말 연예인이 천직인 것 같아서 같이 일할 때도 너무 좋고. 그리고 희철이 형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나,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그만 왜 나와있다. 희철이 형이 빨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어요. 제가 희철이 형한테 쓴 카드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. 아까 기범이가 저한테 직접 줬기 때문에 저도 우리 희철이 형한테 직접 주겠습니다. 나 주는 거야? 근데 이거 보고 형이 좀 웃을 것 같아. 진짜 알았어, 안 웃을 거야, 형? 나 되게 진지하게 썼어, 진짜. 알았어. 또 교회 나가라고 썼지? 아니야, 그만 안 썼어. 주님 안에서 행복을 이런 거쓴거 아니야? 여봐, 야, 내 이럴 줄 알았어. 야! 내 이럴 줄. 항상 건강하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할게. 도둑고양이, 시원체. 이럴 줄 알았다. 아니, 우리 시원이는요, 정말, 항상 무언가를 평가해요. 예를 들면은, 우리가 막 대화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특유의 젠틀한 웃음으로. 근데 형, 확실히 제가 봐도요. 형, 제가 봐도요. 모든 걸 평가하고 맨날. 아, 제가 종교 갖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, 아, 너무 심하잖아요. 저보고 맨날 주님 믿으래요. 주님 믿으래. 그래서 제가, 아우, 나는, 물론 종교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. 그래서 나는 무교인데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또 애도 또 좋은 소리로 하는데 너무 그걸 많이 하니까 거짓말 안 치고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 소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니까요.